명인전 승자조 4강전, 변상일 구단과 최철환 구단의 바둑입니다. 부기사는 KB바둑리그에서 무려 5년 동안 같은 팀이었어요. 예전에는 최철환 구단이 주장, 변상일 구단이 한 3장 정도였다가 보호기한 끝난 다음에 다시 주참해갖고 변상일 구단이 주장, 그리고 최철환 구단이 2장으로 해서 지금 2016부터 무려 5시즌이나 같은 팀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부기사의 상대 전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한 판도 써요, 한 판. 작년 멕싱코피베 입신 최강전에서 한번 둬서 변상일 구단이 1승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철환 구단이 훨씬 나이도 많고 85년생이고 변상일 구단이 97년생이니까 12살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배라서 같이 대국할 기회가 없고 선배였는데 지금은 변상일 구단이 더 랭킹도 훨씬 높고 그렇게 돼서 최철환 구단 본인도 고수한테 한판 배우는 느낌으로 두겠다. 같은 팀 선수라서 승부욕은 조금 떨어지만 한판 배운 느낌으로 두겠다. 이렇게 대국 말을 하고 대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판 배우는 느낌이 아닌데요. 바둑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판은 제가 그냥 넘어갈 뻔하다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어우 바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우학이 이런 정석은 인공지능 정석. 최철환 구단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최철환 구단이 최근 그 홀덤 프로로 지금 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커 홀덤 그거 하느라고 바둑이 소홀하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갖고 바둑 공부도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다. 그래서 바둑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런 최신 유행 정석 블루스팟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붙였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받으라고 그랬는데 붙였다고 이상하냐? 안 이상합니다. 이상한 수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올 때 이것도 블루스팟이거든요. 이런 배석에서는 들어가는 게 정수라는 겁니다. 변상일 구단은 뭐 신공지능 못지않은 변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뻗는 수도 있고 막는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있는데 최철환 구단 예전에 바둑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바둑 공부한 사람은 33을 이런 곳에서의 33, 화점에 33 쳐들어오는 거 말고 실리의 근거로서 33은 뺏길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야말로 예전에 김희애 씨가 얘기했던 놓치지 않을 거야. 바로 그곳이 33입니다. 인공지능은 뻗는 게 조금 더 좋다고 그러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두고 여기도 또 블루스팟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수예요. 어깨 짚는, 단순히 어깨 짚는 수가 아니라 밑으로 받으면 눌러서 어마어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벽이 견딜 수 없고요. 올라서는 거고 이렇게 돼서 째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두고 여기 씌웠을 때 미는 게 이왕 이렇게 둔거 밀고 두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최철환 구단이 독사잖아요. 아주 강하게, 강하고 크게 지킵니다, 보면. 근데 사실 이렇게 크게 넓게 지키면 5선에 있으면 허점이 남아서 여기 쳐들어오면 살 수가 있대요. 저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만 살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들여다봤을 때, 이때가 애매한데요. 이렇게 받는 수도 가능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끊어주면, 이렇게 끊어주면 여기 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뭐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게 이쪽을 둘 수가 없는 게 젖힐 때 응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백은 여기 빠져야 되는데 그때 이 중앙 어디를 이렇게 두면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다만 이거 둘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게 또는 이렇게 둬서 바꿔치기 식으로 가는 게 흑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이게 뒤통수에 갖다 붙이라는 건데요. 아, 이건 좀 보면 그런 맥 있지 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전에서 두기는 좀 힘듭니다. 인공지능도 좀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나오는 수거든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어준 수가 이제 사람다운 수죠. 최철환 구단은 사람 냄새 펄펄 풍기는 바둑을 두는 기사잖아요.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다만 요 백은 어차피 연결해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 한 번에 연결이 되죠. 위아래가 다 연결됩니다. 실전은 이렇게 뒀기 때문에 연결하고 보니까 한번더 지켜야 돼요. 물론 요 수도 오른쪽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긴 했는데, 받아줬기 때문에 우변이 조금 더 튼튼해졌죠. 그래서 그만큼 약간 손해예요. 지금은 이제 잘 어울린 그런 바둑입니다. 백이 약간 좋아요. 뭐, 약간이라고 표현했었지만, 승률로는 꽤 좋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따지면 두세 집. 그러니까 아주 조금 좋은 거죠. 사람 바둑은, 예전에 사람 바둑에서 두세 집은 다 5대5. 예. 오늘 주인공이 최철환 구단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따져야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젖히고, 됐는데, 사실은 이 흙도 이런 수는 그냥 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 거를 선수 당할 때좀 다른 맛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두고 어쨌든 다 좋습니다. 여기서 요수가 좀 욕심이 작았어요. 불려면 아예 크게 지키려면 이렇게 크게 지키던가 아니면 깨러 들어가라는 거. 확 들어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너무 공간이 넓어서 못 잡아요. 밑에 기어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위로 도망가는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좋다. 아니면 이수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전은 너무 폭이 낮게 작게 아주 조그맣게 지켰기 때문에 갑자기 거의 진짜로 승률도 5대5에 가까워졌어요. 자, 껴붙이고 이런 수를 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좀 부려야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백이 좀 두터우니까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이렇게 싸우기는 이건 좀 위험하고요. 이거는 이거 치고 이렇게 쭉 버려도 위험하기 때문에 흑은 이 정도 두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백이 조금 좋아요. 왜냐면 흑집이 늘어났어도, 원래 흑집은 크고, 백집이 여기 좀 생겼으니까, 흑이 약간 불리한, 백이 약간 좋은 정도로 가는 건데, 이렇게 양보하고 나서 이렇게 주니까, 확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비슷한데, 더군다나 이런 수가 아주 느슨해갖고, 지금은 흑이 좋아졌어요. 게다가 여기 두고, 이걸 따냈을 때, 이렇게 두고 패싸움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백이 패감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쓴다든가 받아주면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이렇게 지키는 거죠. 요 정도 득보는 선에서 패싸움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수 쳐서 굴복시키고 막으면 또 쌈짓 두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직 조금 득볼 게 남아 있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그냥 패감 패를 쓰다가 빠지는 수를 당하니까 패의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백도 이제 패가 장난이 아닌 게된 거죠. 이제 패싸움을 하는데 의외로 백이 패감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이 우상기에 이 백도를 괴롭히는 패감이 흑이 많아서 패감이 없고요. 이 젖혔을 때이두 점을 잡아먹은 게 커서 이제부터는 흑이 꽤 좋습니다. 우변을 많이 깨지 않았냐 싶지만 이게 단순히 깨진 거에 몇집 깨진 거에 불과하지만 이쪽은 흙이 이렇게 중앙을 두고 나니까 집만 깬게 아니라 얘를 곧마로 몰아붙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앙일 때 커다란 백집이었던 곳에서 다 깨집니다. 백집이 다 깨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다 깨지면서 얘가 곧마로 거꾸로 몰립니다. 근데 단순히 얘만 살자 그러면은 바둑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격을 좀 하죠. 이쪽을 노려서 끊고 전체를 잡으러 가는 반격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때 이렇게 끊고 물론 이렇게 씌우면 장문입니다만 이렇게 돼서 또는 장문을 씌우면 여기도 또 선수잖아요. 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지키면 이거 넘어갔을 때 이게 너무 깔끔하게 넘어갔죠. 그렇다고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끊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버리는 건 이거 아직 이쪽 넘어가는 뒷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깨면 여기는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백집이 다 깨지면서 흙이 좋아져서 끊었으면 흙이 좀 좋았다. 그런데 흙이 이제 아직 좀 좋거든요. 좋은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느슨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두점 따먹는 것도 남았죠. 그리고 이쪽 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뒤로 막은 것도 역시 끊어야 돼요. 뒤로 맞고 이걸 나간 다음에 그냥 이은 수가 좋은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단수를 쳐주면 뒤로 돌리거든요. 이렇게 선수하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가 도망을 잘못 가요.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흑이 좋죠. 근데 안 끊어주고 그냥 이어버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를 빈상각으로 뒀는데 단수 치고
단수 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밀고 여기 나올 때 어쩌면 최철왕보다는 이수를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두면 이쪽을 선수하고 나중에 이게 죽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죽더라도 요쪽에 한 집이 나는 게 있잖아요. 요 모양에서. 여기 한집 나는 게 있는데 실전처럼 이걸 하나 찔러 두고 두니까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찔러고 찔러두고서 여기 이렇게 하나 두고 이렇게 잡아서 얘를 잡으러 가면 여기 집이 안 나잖아요, 중앙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크기 무섭죠. 대마 전체가 무섭습니다. 여기 빈상각으로 나오면 대마 다 끊기거든요. 또 여기 끊기는 것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포기하고 이제 중앙으로 둬서 이제 바꿔치기가 됐어요. 여기 끊어갖고 요두 점은 흑이 잡았지만 백이 요쪽 중앙을 잡으면서 요쪽에 다시 백집이 생기니까 다시 백이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 있고 이렇게 돼서 백이 괜찮아졌는데 자, 이 장면에서 또 우변도 좀 깼죠? 여기 이도를 거의 잡자고 하는데 이거를 죽일 순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흑도 살리고 이렇게 두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막 했는데 여기 돌린 것도 흑이 기분 좋은 흐름이 돼서 다시 살짝 흑이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런 수는 이제 이 흑대마 못 살았다라는 거. 이게 한 집밖에 없잖아요. 한점 먹은 거. 그런 건데 지금 흑이 좋은 데에서 약간의 실수가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거를 하나 찔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미리요. 그러면 요렇게 받으면 요게 이쪽에 집 모양이 달라지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끊었을 때 여기를 두면 나중에 이거 따내고요. 요거 단수 치고 요거 따내고 여기 끊은 다음에 요쪽 모양 같은 게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여기 중앙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서 나중에 초육계에 몰리니까 최철은 변상일이 엄청 헤맵니다. 그리고 여기 두고 끊어서 잘라갖고 이 흑대마와 이 전체 백대마가 둘다못 사는 이제 대형 수상전 같은 게 벌어지는데요. 이런 수들이 사실은 조금 과했어요. 지금은 이거 할 단계가 아니고 빨리 여기를 죄어 붙여야 되고 그 전에 죄어 붙이기 전에 캐놔야 돼요. 이걸 죽일 수는 없거든요. 요 석점을.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요런 거다 하기 전에 요런 거를 해놓고 요렇게요. 끊을 수는 없죠. 어차피 수는 안 납니다. 근데 한두 집 정도 득 보는 게 있어요. 그거 해놓고 중앙을 그냥 이렇게 보강을 해서 놓고 따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자고 해야 이 흑대마가 살자고 해야 조금 더그 흑의 승률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실전은 그냥 막 끊고 싸우러만 갔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흑대마도 또 삶이 좀 구차해져서 조그맣게 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가변에서 패싸움을 하는데 자, 이 바둑은 이 종반에 이 패싸움과 얽힌 대형 수상전. 도대체 이게 몇 집짜리 입니까? 바둑판에 절반이 걸려 있어요. 절반이 걸린 대형 수상전입니다. 거의 뭐 200집짜리, 200집은 조금 과하면 180집. 180집짜리 수상전인데요. 요거 왔을 때 여기 끊기셨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추천한테 패착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왔을 때 일단 여기는 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 백대마는 여기 막아야 부수 한 집입니다. 그죠? 여기 한 집이 있어요. 요거 하나 치중해 놓고 이게 한 집이에요. 흑은 여기 하나가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한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이 두면 선수로 무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도 여기 받아놓고 살아야 됩니다. 흑이 백이 먼저 두면 여기 전체가 이제 선수로 무가가 되는데 그거는 선수 7집을 당하는 거니까 그건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둬놓고 끝내기라는 건데 여기가 제일 커요. 근데 요걸 클때 요걸 두면 결국 이어야 되는 건데 이거 두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이득 보는 거 남겨놓고 끝내기를 하면 이게 흑이 약간 이기는 끝내기예요. 약간 이깁니다. 약간 이겨요. 물론 여기 가변에 패싸움이 있다 그러지만은 요거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해놓고 지금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보강하는 게 나아요. 물론 이제
흙이 누차례니까 이런 거 선수할 수 있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이 잡혀서 하는 거하고 이거 잡고 사는 거하고가 맞보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좀 불리한,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저렇게 좀 흙이 좀 좋을 수 있는 바둑인데 여기를 밀고 들어갔다가 여기 끊기는 수를 당하니까 수상전이 좀 복잡해집니다. 하변 패싸움을 하다 요 끊기 그 수상전을 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 따먹으니까 아까 같이 끝내기 할게 아무것도 안 남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끝내기 없어요. 이렇게 두고 하는 게 끝내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으니까 여기 잡는 거로 사는 수는 남았어요. 이 흑대만은. 근데 이제 패싸움을 하니까 아직 백대만 자체로 사는 게 없으니까 이 패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패싸움을 하는데 요 백이 있고 나니까 흑이 이걸 패를 따봐야 다음에 여기 또 패감이 있거든요. 따고 이걸 두면 흑이 패감을 어디에 쓰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먹자고 이거 패감을 써도 백이 이거 따내고 이거 잡아서 이거 우변을 잡아도 여기 이으면 이 흑대마 전체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흑대마 전체를 살리는 것과 관계된 패감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흑은 패감이 여기 쓸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따내고 요거 두고 이렇게 이어오는 건데 요거 먹은 거로는 여기서 보는 손해보다 작아서 이거는 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크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여기 빠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것도 이렇게 부수빅이 돼요. 흑이 부수빅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흑이 지는 거죠. 흑의 입장에서 여기 대마 아까 이렇게 미리 꼬부려서 좀집 모양을 좀 챙겨놓는 거 그걸 못 해놓은 게 두고두고 아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산일 구단이 진짜 우여곡절 그때 승률 그래프도 뭐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바둑이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데 변산일 구단이 어떻게 이렇게 이겼죠. 최철원 구단은 이 바둑을 지고 나서 이제 패자조로 밀려났잖아요. 이 승자조, 패자조가 있는 그런 대국이니까요. 대진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변산일 구단은 승자조 결승에 올라가서 안정기 박정환 승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토요일 날. 그리고 최철왕 구단은 패자조 신진서 구단하고 드는데 아유 변상일 구단한테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또 신진서 구단한테도 한번 배워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변상일 구단 최종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바둑도 재밌을 것 같고 하긴 명인전 이제 점점 초대 우승자를 향한 그 최종 결승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착역을 향해 가는 명인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